요새는 또 이제 인스타 DM으로 하고 하잖아. 카카오톡 안 쓰는 사람은 없잖아요. 카카오가 매력적이라기보다는 저는 상대적인 밸류에이션 비교, 상대적인 매력도 비교가 너무 중요한데요. 결국은 이 주식 투자라는 게 선택의 문제잖아요. 네, 안녕하세요. 김지윤의 훈훈한 주식의 김지윤입니다. 오늘은 2월 21일 수요일입니다. 저는 상대적인 밸류에이션 비교, 상대적인 매력도 비교가 너무 중요한데요. 결국은 이 주식 투자라는 게 선택의 문제잖아요. 여전히 저는 네이버, 카카오, 아프리카 TV 이런 플랫폼 관련된 회사들, 그런 회사들 중에 여전히 저는 네이버가 가장 매력적이라고 봐요. 왜냐면 개인의 성향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가 측면으로 보면 카카오가 상대적으로 네이버를 아웃퍼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카카오를 한번 보겠는데요. 카카오 너무 익숙하잖아요. 근데 카카오에 대해서, 야, 카카오 뭘로 돈을 많이 벌고 어디서 이익이 많이 나오고 카카오가 뭐가 문제고 그런 거는 잘 몰라요. 그래서 카카오에 대해서 한번 최근 핵심 사항만 한번 잘 살펴보겠는데요. 기사가 많이 떴죠. 컨트롤타워 책임 강화, 카카오 쪼개기. 예, 쪼개기란 거, 쪼개기 상장하는 거예요. 조금만 자회사가 잘 나가면 다 상장을 시키잖아요. 그거 반면에 네이버는 네이버라는 하나로 딱 돼 있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거버넌스 지배구조가 네이버가 깨끗하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네이버가 카카오 욕먹을 때 같이 도매급으로 욕먹어서 네이버가 실제로 매출이나 이익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너무 많이 빠져서 저는 네이버가 매력적으로 보는 거고요. 카카오 스톡옵션 먹튀 쪼개기 상장 철퇴 준신이 권고, 네이버 카카오 AI로 수익 극대화. AI의 또 진정한 수혜주가 뭐냐 하면 저는 AI 반도체에 관련된 중소형주보다는 오히려 대형주 단에서는 네이버 카카오가 충분히 AI로 이 수익 모델을 엄청나게 B2B가 됐든 B2C가 됐든 B2G가 됐든 가져갈 수 있다고 봅니다. 네이버 카카오는 이제 AI 적용 시작이라고 보고요. 검색 카톡에 접목하다. 카카오 올해도 광고 커머스 중심으로 매출 성장 기대. 연매출 8조에 주가 7.8% 급등. 퇴임 경영진 스톡옵션 행사 주목. 이게 원래 17만원짜리 주가였던 게 3만원까지 5분의 1 토막이 났다가 이제 5만원대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주가가 단기간에 2-3% 올랐지만 여전히 주가 측면으로는 매력적으로 볼 수 있어요. 물론 네이버도 매력적이지만 카카오도 주가 측면은 저는 매력적인 것 같아요. 2년째 영업이익 줄어든 카카오, 고강도 쇄신체 효과를 볼까? 만화광국 일본 사로잡은 K웹툰, 열도를 넘어 미국과 유럽까지 노린다. 카톡 선물하기 늘자 작년 매출 8조 돌파. 카톡으로 버틴 카카오 올해 실적은 AI 카톡에 달려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 월간 활성 이용자 수 4,800만 명 기록. 증권사는 카카오 신사업 가동 기대감 목표가 상향. 네, 이게 카카오의 매출 구성입니다. 카카오는 플랫폼 매출이랑 콘텐츠 매출인데, 플랫폼은 톡비즈, 포털비즈, 플랫폼 기타가 있는데, 이 톡비즈가 말 그대로 광고, 네, 광고형의 비즈보드, 카카오톡 채널 이모티콘이 있고요. 거래형에는 선물하기, 스토어, 메이커스, 카카오 프렌즈 온라인이 있습니다. 포털비즈에는 다음이 있고요. 다음 PC 아시죠? 카카오 스토리가 있고, 카카오 페이지가 있고, 카카오 스타일이 있습니다. 카카오 플랫폼 기타에는 카카오 모빌리티, 카카오 페이,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카카오 블록체인도 있고요. 카카오 프렌즈도 있고요. 그 다음에 콘텐츠 단에는 게임에 모바일 PC가 있고요. 카카오 뮤직에는 멜론도 있고요. 디지털 음원 유통도 있고, 음반 유통, 여기에 SM 엔터테인먼트가 들어갑니다. 카카오 콘텐츠의 스토리에는요, 일본에서 지금 거래액만 천억 엔이 넘은 압도적으로 1등 찍은 피코마가 있고요.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도 스토리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SM 엔터는 뮤직에 속하고요. 카카오 엔터는 스토리에 속합니다. 그리고 미디어의 영상 제작도 있고 매니지먼트가 있어요. 카카오 요금 먹고 있지만 숫자는 그래도 나오는 게요. 지금 1분기에 690억, 2분기에 1110억, 3분기에 1330억, 4분기에 1890억. 네. 분기별로 영업이 계속 개선돼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네이버하고는 영업이익에서, 네, 이거 다 합산해봤자 5,500억대거든요. 네이버는 1조 거의 4천억 나왔거든요. 두 배 넘게 네이버하고 영업이익 차이가 납니다. 이익률도 카카오는 7.4% 달성했는데 네이버는 거의 14.7%. 네, 영업이익률도 두 배 이상 차이 나요. 그래서 네이버가
계속 좋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카카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는 카카오 관련돼서 희망을 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23년도 매출은 전년 대비 14% 증가했고요. 아무리 경기가 안 좋고 뭐 광고 시장이 둔화돼도 카카오는 여전히 견조한 건 사실이에요. 플랫폼 쪽에서는 지금 51% 정도 지금 매출 비중 차지하고 있고 콘텐츠는 49%인데 네이버하고 단순 비교했을 때 네이버보다 떨어진 이유는 네이버는 그래도 플랫폼에서 매출 성장이 더 많이 일어났고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컸고 플랫폼이 일어나는 이익률도 큰 반면에 상대적으로 카카오는 이렇게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50%가 넘을 거예요. 콘텐츠가 20% 성장했지만 콘텐츠에서 이익을 깎아먹는 게 너무 많았어요. 콘텐츠에는 게임도 있고 미디어도 있고 스토리도 있고 뮤직도 있고 SM 엔터테인먼트도 있는데 SM 엔터도 부진했고 게임도 부진했고 미디어도 부진했고 스토리도 부진했어요. 뮤직, 멜론만 좋았어요. 네. 콘텐츠를 봤더니 전 분기 대비 7% 줄었고 연간으로는 20% 성장했는데요. SM 엔터테인먼트가 카카오 콘텐츠 쪽으로 넘어오면서 영업이익을 상각을 했어요. 네, 손실 처리를 한 거죠. 그 다음에 뮤직은 견조했어요. 26%. 미디어? 네, 미디어 10%. 게임? 20%. 게임 되게 부진했어요. 그리고 스토리? 네, 스토리도 부진했고요. 자, 하나하나 볼게요. 이게 그 아까 말씀드린 영업권 상각이라는 거 손상한 건데요. PPA, 네. PPA는 뭐의 약자인지 네, 과제로 내드리겠습니다. PPA 손상한 게 4분기에만 카카오 게임즈에서 252억 손실을 털었고요. 카카오 엔터에서 15억 털었고요. 피코마는 3억을 털었어요. 웹툰은 피코마가 연평균 40% 50% 성장하지만 적자예요. 그건 네이버 웹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플러스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영업권 잔액이 4조 2천억인데 이 중에 카카오 별도가 네, 1조 3천억, 카카오 게임즈가 1조 3천억, 카카오 엔터가 4,700억, SM 엔터가 7,100억이에요. 그래서 지금 잔액 남은 거는 PPA 영업권 상각하는 잔액 남은 게 아직도 1조 800억이 잔액이 남아있어요. 4분기에 분기 최대 매출 찍었지만 영업이익도 1,892억, 전년 대비 109% 증가했고요. 영업이익률 8.7%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 카카오 관련돼서 지금 4분기 대비해서 첫 번째는 비용 감소예요. 비용 감소. 이 카카오의 신성장 동력이라고 하는 게 뉴 이니셔티브인데요. 여기에 카카오 헬스케어 있고요. 카카오 엔터 있고 카카오 브레인이 있는데요. 카카오 브레인은 AI 관련된 계열사죠. 적자가 214억 줄어들어서 여전히 414억 적자예요. 근데 카카오 헬스케어는 파스타라는 혈당관리 서비스를 2월 초에 공개를 하고요. 24년도 하반기에는 AI 대규모 언어모델 LMM 코 GPT 2.0을 신규로 런칭을 해요. 아까 비용을 어떻게 감소하냐? 자회사 인력 구조 조정을 통해서 계속 비용을 줄이고 있어요. 그래서 분기별로는 영업이익은 분기에 1,500억씩 다시 회복이 될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단순히 1,500억 곱하기 4만 해도 6,000억이고 여기서 계절성 반영하면 7,000에서 8,000억이면 영업이익이 올해 5,500억대였으니까 한 20%에서 25% 정도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카카오나 네이버가 가려면 이 저 PBR 26일날 정책 발표하면 그 정책 발표한 이후로 저 PBR은 강력한 이 모멘텀이 아예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재료 소멸되면 다시 성장주가 갈 것 같다. 그러면 성장주의 대표적인 게 플랫폼 제약바이오 2차전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시 이놈의 저 PBR 이게 끝나면 2차전 제약바이오 플랫폼이 다시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지 않을까. 4분기 기준으로 별도로 인건비 313억이 줄어들었고요. 신규로 이제 인건비 늘어나는 거는 4% 정도 미만으로 다운시킨다고 해서 엄청나게 비용 통제를 하고 있다. 4분기에 플랫폼 매출이 17% 늘었는데 특히 톡비즈가 제일 땡겼죠. 5,815억을 기록하면서 톡비즈 쪽에서만 25% 넘는 성장이 나왔고요. 컨텐츠 매출은 30% 늘어났는데 역시나 압도적으로 이 뮤직, 멜론 쪽에서 117% 성장이 나왔습니다. 게임은 오히려 12% 감소했고요. 23년도 전체 매출은 5,674억으로 전년 대비 5% 정도 성장했습니다. 카카오 이커머스에 들어가는 선물하기 보면 종합 쇼핑몰 경쟁하고는 포함되지 않아서 이 오히려 모바일 그 가치 소비를 지향하는 모바일 가치 소비, 일종의 모바일 쪽의 명품 소비
유저를 잘 포착했다고 보고 있어요. 심지어 지금 테무라고 엄청나게 지금 알리익스프레스만큼 폭증하는 지금 중국산 그게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국산 그것 때문에 네이버나 카카오의 플랫폼에 영향을 미칠 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저가 이 가격 연동력, 예, 여기 나오죠. 가격 소비 중심의 이커머스 플랫폼이 아니기 때문에 카카오는 가치 소비자 지향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폭증하고 있는 이 테무란 중국 해외 직거래 앱, 이 테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고 가격 소비 위주의 종합몰에 오히려 테무라는 신규 플레이어가 참여하면 테무 관련된 오히려 마케팅 수요 때문에 카카오 쪽의 광고비가 신상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기대감도 갖고 있습니다. 카카오티나 카카오페이도 그래도 연간으로는 14% 매출이 성장했고요. 카카오 엔터를 포함한 스토리는 9,220억을 기록했는데 여기에 핵심은 피코마입니다. 피코마가 일본 게임 포함해서 전체 일본 그 다운로드 앱 연간 매출 1위를 기록했고요. 피코마는 글로벌 만화 단일 앱 최초로 연간 거래액이 1,000억 엔을 돌파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적자라는 거. 그래서 매출 성장률은 40% 이상 차지하고 있다. PPA 영어권 손상 관련돼서 여기 보시면 1조 9,891억인데 여기서 무형가치 손상이 2,700억이고 영어권 손상이 1조 3,884억이요. 카카오 엔터 쪽에 타파스, 그리고 멜론, 그리고 영상 제작, 요게 8,892억 손상이고 SM 손상 차손이 2,500억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최근에는 계속 주가를 눌렀던 게이 카카오 엔터의 이 SM 주가 조작, 그리고 카카오 모빌리티 분식 회계까지 각종 리스크 악재를 다 쏟아받았죠. 그럼 앞으로 좋아지는 건 뭐냐? 월간 활성 이용자 수, 네, MAU라고 하죠. 이게 4,800명 이상이 쓰는 카카오가 드디어 올해부터 AI랑 결합돼서 콘텐츠부터 구매까지 이뤄지는 광고 비즈니스가 확장될 거다. 두 번째, 네이버 웹툰이 미국에 드디어 25년에 상장하면 한국 웹툰 업계에 전반적인 큰 전환점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카카오가 가진 피코마의 가치도 다시 또 부각될 거다. 12월 방문자만 친구 탭이 3,700만 명. 요새 오픈 채팅 요게 굉장히 활발하게 되어 있는데요. 오픈 채팅이 12월 달한달 동안만 1,200만 명입니다. 그래서 카카오 브레인 쪽에서는 채팅방을 읽지 않고도 메시지를 요약하는 서비스라든지 메시지의 말투를 바꾸는 다양한 서비스를 런칭하고 있고요. 한달 만에 신규 서비스가 150만 활성 이용자 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소상공인 집중 광고 톡 채널만 222만 개까지 확대되는데요. 메시지, 동네 소식, 주문, 예약 같은 비즈니스 솔루션을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도 267억 현금 배당이랑 5월 달에 0.44% 자사주를 소각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장기 주주 환원 체계 일원으로 24년까지 주주 환원 금액으로 1,344억을 쓸 것으로 보입니다. 오픈 채팅 구독 모델이 드디어 올해 하반기에 공개가 되고요. 동네 소식 서비스도 올해 하반기에 오픈 채팅 구독 모델하고 동네 소식 서비스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카카오의 이익을 깎아먹은 거는 인프라 투자인데요. 인프라에 지속적으로 투자하면서 영업이익률을 엄청나게 깎아먹었는데 작년 4분기에만 2,366억의 캐펙스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자체 데이터 센터, IDC 센터 건설 자산이 늘어났고요. 서버나 GPU 관련 기계 장치를 구매했는데 24년도부터 자체 IDC 운영하면서 이 IDC 운영에 따른 이 자산 투자 상각액은 계속적으로 이제는 IDC가 완공됨에 따라 건설 중인 자산 투자액은 감소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AI나 클라우드 서비스 쪽의 GPU는 계속 투자를 확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23년도 작년에 이 소위 말한 신성당 동력, 뉴 이니셔티브, 카카오 헬스케어, 카카오 브레인, 카카오 엔터에서 작년에 2,200억 적자였다면 올해는 1,000억 넘게 적자폭을 줄여서 한 1,100억대로 적자폭을 큰 폭으로 줄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용을 계속 줄이고 있잖아요. 대규모로 들어갔던 고정비랑 인건비를 줄이고 있고요. 인건비도 올해는 최소 4% 미만으로 줄이려고 하고 있고요. 뉴 이니셔티브 신규 성장 동력 쪽에서 적자폭 크게 줄어들고요. 대규모 영어권 상각으로 24년도부터 무형자산 상각비가 크게 감소한다고 합니다. 네, 무형가치 손상 차손 2,700억인데 요게 큰 폭으로 줄어든다고 하고요.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아까 말씀드렸죠? 엔터테인먼트 엔터프라이즈 인력 효율화로 인건비 증가는 연4% 이내에서 통제할 것으로 보이고요.
아까 중소상공인 메시지, 이 SME 광고주, 그리고 오픈 채팅, 카카오맵 통해서 SNS 기능을 강화한 인벤토리 확장할 것으로 보이고요. 톡비즈 광고 매출은 작년 4분기에 4%까지 빠졌다가 12% 이제 두 자릿수까지 회복이 됐고요. 카카오 광고 중에 CPT라고 하죠. 코스트 퍼 타임. CPT 광고 상품이 안정적으로 꾸준히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으로는 이제 메시지 광고 매출이 비즈보드 광고 매출을 초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 광고 매출에 대한 성장성을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다. 그리고 카카오톡 전체적인 개편 작업을 통해서 광고 페이지 수가 늘어나고요. Q가 늘어나고 광고 단가 P까지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년도에는 영업이익 50% 이상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8조 찍었다면 이제 내년에 9조, 내후년에 10조. 그래서 연평균 매출 성장은 한11% 정도 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올해 영업이익 50% 넘게 늘어나 한 7,200억대 영업이익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거의 9천억 가까운 영업이익 나타낼 것으로 보여서 PER이 지금 거의 90배 정도에서 50배 미만까지 떨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아까 말씀드린 비용을 상당 부분 떨구는 측면 때문에 마진 쪽에서도 포털비즈 쪽, 그러니까 저마진 포털비즈 쪽이 줄어들고 톡비즈나 이 기타 콘텐츠 쪽에 뭐 뮤직이라든지 스토리 쪽 고마진이 늘어나면서 전체적인 마진 구조도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0조 매출에 영업이 9천억 그림을 보고 PER 내년 기준으로는 40배 미만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소폭이나마 기관하고 외국인 쪽에서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는 외국인 지분율이 27.3%로 가장 좀 많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이게 얼마까지 줄었냐면 17%에서 거의 18%까지 외국인 지분율이 급격하게 줄어들었다가 다시금 지금 회복되는 추세에 있고요. 지금 이 카카오의 일봉상으로 의미 있는 가격대는 48,000원, 59,800원, 68,900원, 81,900원이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의미 있는 가격대 59,858원을 이제 막 돌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저항 가격대 68,900원대를 저항 가격대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 가격은 5만 한 1,500원 정도 가격을 지금 지지하면서 다시금 상승 추세로 바뀌고 있고요. 최근에 대량 거래량이 한번 터졌습니다. 이건 월봉인데요. 월봉상에서는 49,900원, 83,000원, 10만원, 123,000원, 154,000원인데 지금 가장 낮은 가격대 49,900원, 월봉상에 49,900원을 세번 지지하고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고 지금 월봉상의 20일 이평선을 막 돌파한 상황이라 추세는 좀 반전되지 않나, 상승 추세로 반전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는 네이버랑 계속 비교해서 보셔야 되고 지금 대규모 비용을 떨군 부분이 이익률 개선으로 나타날 거고 지금 신규를 런칭하는 AI와 연결된 서비스 그리고 월간 활성 이용자 수 4,800만을 이용한 뭐 중소형 그 광고주들 부분, 커머스 쪽에서 CPT 광고를 이용한 부분, 그다음에 뮤직 쪽에 그 비용 떨군 거 외에 멜론의 성장이라든지 웹툰 쪽에 피코마의 성장, 그리고 SM엔터도 대규모 비용을 떨구고 이제 SM엔터도 분기 실적으로 5년 온전히 반영된다는 점으로 SM엔터가 조금만 실적이 회복되면 상당 부분 기대감을 갖고 있고, 마지막으로 뉴 이니셔티브라고 해가지고 카카오 헬스, 그다음에 카카오 브레인, 그다음에 카카오 마지막으로 뉴 이니셔티브라고 해가지고 새로운 신성장 동력이죠. 카카오 헬스케어, 카카오 엔터, 카카오 브레인이 작년에 2,200억 넘는 적자였다면 큰 폭으로 적자 폭을 줄이면서 1,000억대 정도의 적자를 줄이면서 매출단에서는 큰 폭으로 20%에서 30% 가까이 성장을 나타내면서 신규 성장 동력으로 계속 나오고 있다. 그리고 카카오를 계속 눌렀던 자회사 쪼개기 상장 관련된 이슈는 아까 요 기사에도 나왔듯이 컨트롤 책임 강화를 하면서 쪼개기 뭐 먹튀 비판 논란을 딛고 쇄신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카카오의 준법 준신의, 준신의에서 카카오에 관련된 그 지배구조 관련된 부분, 경영 쇄신 관련돼서 상당히 개선될 방향으로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네이버보다는 카카오 훨씬 더 주가는 좀 탄력적으로 좀 움직일 것이라고 보여서 이 카카오, 네이버, 아프리카 TV가 대표적인 성장주로서 지금 이 저PBR 관련된 이슈가 26일에 끝나면 카카오도 계속 좀 네이버랑 비교해서 좀 관심 있게 지켜보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카카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